먼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요, 1mm예요. 1mm는요, 숫자 1을 적어주고요, 밀리미터 m을 두 개 적어주세요. m을 이렇게 두 개 적어주세요. 그러면요, 1mm가 돼요. 자동차 한번 읽어볼까요? 1mm. 맞아요. 1mm라고 읽어요. 1mm는요, 아주 작아요. 그래서 보기도 힘든 단위예요. 그 다음은요, 1mm보다 큰 단위예요. 1mm보다 큰 단위는요, 1cm예요. 역시 1을 적어주고 C와 소문자 M을 적어주면 1cm예요. 1cm. 읽어볼까요? 1cm. 맞아요. 이걸요, 1cm라고 읽어요. 그러면요, 1mm가 1cm가 되기 위해서 1mm가 몇 개나 있어야 할까요? 1cm는요, 1mm가 10개 있어야 돼요. 그럼 10개면 얼마일까요? 10mm? 맞아요. 10mm예요. 밀리? 그러면 1cm는요, 10mm와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은요, 지호쌤과 그리고 장모학생과 같이 길이를 배우고 있어요. 그 두 번째는요, 미터와 킬로미터를 알아볼 거예요. 먼저 미터는요, 1미터 역시 1을 적어주고요, 미터는요, m. 맞아요. m 한 개만 있으면 1미터라고 읽는 거예요. 1미터입니다. m. 읽어볼까요? 1미터. 네, 이거 보면 안 되고, 이거 보고. 응? 이거 보고, 이거 뭐예요? 1미터. 네, 1미터고요. 그 다음은요, 1미터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팔 뻗은 길이가 약 1미터 정도세요. 그러면요, 킬로미터는요, 얼마나 클까요? 이 정도도 아니고, 엄청 커요. 일단요, 1, 버스, K를 적어주세요. 소문자 K, 소문자 M, 다 소문자로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1, 킬로미터. 킬로미터. 읽어볼까요? 1킬로미터. 네, 1킬로미터예요. 그러면요, 1킬로미터가 되려면 1미터가 몇 번 들어갈까요? 9미터. 네? 몇 번이요? 1킬로미터는요, 1미터가 1000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요, 얼마일까요? 1000미터예요. 1km는요, 몇 미터와 같다고요? 1000m. 맞아요. 1000m와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000번이나 있어야 1km예요. 그럼 엄청 길겠죠? 이렇게 두 단위들을 또 알아봤어요. 우리가 배운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그리고 킬로미터들을 선생님 눈으로 직접 보여줄게요. 여기 30cm짜리 자가 있죠, 장우 학생? 네. 이게 단위가 센티미터인데, 여기서 1mm는요, 여기 아주 작은 눈금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도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여기서 한강까지 간 눈금이 1mm예요. 그럼 1mm가 10번 있어야 1cm라고 했죠?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서 10번이 되면 숫자 1이 오게 돼요. 그럼 여기 0에서 1까지가 1cm고요. 미터가 여기 나타나 있을까요, 친구들? 네. 나타나 있을 것 같아요, 미터가. 이 장은요, 30cm 자잖아요. 1m는요, 100cm예요. 그럼 자가 이만큼 길어야 미터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 장은요, 30cm까지 나타나는 30cm 자라서 미터나 킬로미터는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서 1m가 실감이 잘 안 나고 얼만큼 긴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1m를 가져왔어요. 1m예요, 이게. 여기 끝부분
0에서 이 숫자 100까지가 1m예요. 1m는요, 100cm니까 이렇게 센티미터 줄자로 중중중중 와서 100까지 오면 바로 101m인 거예요. 좀 잡아주실래요? 제 팔이 별로 안...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길이를 어림하고 재볼 거예요. 이 대본 A4 용지를 기준으로요, 이 가로는 얼마일까요? 장우 친구, 이 가로가 몇 cm일 것 같아요? 20cm? 20cm일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한번 선생님이 이 30cm 자를 대고 한번 재볼게요. 0 끝부분에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간 곳을 읽어보면요, 21cm예요 1cm밖에 차이 안 났으니까 어린 자란 거겠죠? 그럼 이게 21cm라는 걸요, 직접 자로 재보고 알 수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요, 좀 더 큰 단위 미터와 킬로미터를 이용해서 길이를 어림하고 재볼 거예요. 여기서 집, 학교, 공원 세 곳이 있죠? 집에서 학교까지는요, 얼마예요? 500m? 맞아요, 500m예요. 그럼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는 안 남아있죠? 우리가 직접 이걸 어림해볼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집까지 학교? 500m니까 집에서 공원까지는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m? 1000m, 맞아요. 이렇게 하면 1000m. 약 1000m는요, 1km죠? 1km로 우리가 이걸 어림해볼 수 있어요. 500이 두 번 들어가죠? 자, 친구들, 이번에는요, 길이의 합과 차를 알아볼 거예요. 길이의 합과 차를 할 때 중요할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단위를 잘 맞춰줘야 하고요. 두 번째는요, 합과 차할 때 보통 자연수의 벗셈, 뺄셈들 하잖아요. 자연수는요, 그냥 일반수 4, 2, 5, 2, 6, 뭐 1, 2, 3, 4 이런 게 자연수인데, 자연수의 계산과 같이 똑같이 계산한 거예요. 밀리미터는 어려우면 안 봐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6으로 보면 돼요. 2 더하기 6이 뭘까요, 장우 친구? 2 더하기 6. 2 더하기 6, 8. 맞아요, 8이에요. 그럼 여기 밀리미터 단위도 써줄게요. 8. 밀리미터. 밀리미터, 밀리미터, 밀리미터. 그럼 4 더하기 2는요? 6. 그쵸, 6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센티까지 내려주면 6cm, 8mm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은요, 이제 길이의 합과 차 중에서 차를 해볼 거예요. 차는요, 뺄셈이에요. 이제는요, 센티미터랑 밀리미터는 미터와 킬로미터예요. 8km, 그리고 600m. 600m 빼기 5km. 400m. 빼볼게요. 네, 200이에요. 200을 적어주고요. 4에 빼기 5는요, 3이고요. 여기 있는 킬로미터, 킬로미터 내려주면 3km, 200m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수와 뺄셈, 자연수의 합과 차, 더하기 뺄셈과 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같은 단위로 써주는 것도 잊지 말아요. 자, 그러면요, 장우 친구 선생님 퀴즈를 내볼게요. 학교까지 500m를 걸어가야 하는데 100m를 걸어갔어요. 그럼 남은 거리는 얼마일까요? 400m? 맞아요. 500 빼기 100은 400이죠. 그래서 400m가 남아요. 3m짜리 화장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1m를 써버렸어요. 그럼 몇 m의 화장지가 남아있을까요? 2m? 맞아요. 3 빼기 1은요, 2죠. 그래서 2m가 남아있어요. 자, 친구들, 오늘 내용 어땠어요? 오늘 내용에서 중요한 건요, 각 단위를 읽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서로의 단위를 바꿔서 계산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 어땠나요? 장우 친구 어땠어요? 보통이었어요. 아, 보통이었어요? 오늘 내용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딸랑딸랑. 그럼 다음 시간에 같이 만나요. 안녕!
업글튜브 11세 지호쌤, 오늘은 3학년 수학, 길이와 시간 단원이었죠? 길이의 단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측정 단위는 시간이나 무게, 길이 등을 잴 때 기준이 되는 크기입니다. 이 단위에는 접두사가 붙는데요. 단위의 접두사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킬로, 헥토, 데카라는 접두사가 있어요. 킬로는 1000, 헥토는 100, 데카는 10을 나타냅니다. 대시, 센티, 밀리라는 접두사가 있는데 대시는 0.1, 센티는 0.01, 밀리는 0.001입니다.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접두사는 킬로, 센티, 밀리예요. 킬로는 1000, 센티는 0.01, 밀리는 0.001이었죠. 이 접두사를 기본 단위 앞에 붙여서 이용하는데요. 길이의 기본 단위는 미터였습니다. 이 미터 앞에 킬로, 센티, 미터를 붙여서 쓰는 거죠. 그러면 킬로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하는 단위가 나옵니다.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하게 되면 기본 단위인 미터는 킬로미터와 센티미터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 단위인 미터를 1로 보면 킬로미터는 1000, 센티미터는 0.01, 밀리미터는 0.001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단위를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보통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꿔주는 게 많이 나오죠. 1km부터 바꿔볼게요. 1km는 1000m입니다. 반대로 하면 1m는 0.001km가 되는 거예요. 1m는 100cm입니다. 반대로 하면 1cm는 0.01m가 되겠죠. 그리고 1cm는 10mm였죠. 이것도 반대로 해보면 1mm는 0.1cm가 됩니다. 1m는 몇 밀리미터일까요? 그렇죠. 1000mm입니다. 이렇게 단위를 두 개를 뛰어넘더라도 변환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아직까지 소수점으로 단위를 바꿔주는 건 나오지 않지만 먼저 말씀드렸던 접두어, 킬로, 뭐 센치, 미리 이런 접두어들의 단위를 알고 있다면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변환을 시키는 것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길이의 연산 복습해 볼게요. 길이의 연산은 같은 단위끼리 계산할 수 있었죠. 단위가 같은지 먼저 확인을 하고 다르다면 같은 단위로 바꾼 후에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한 더하기 먼저 해볼게요. 1m 50cm 더하기 2m 15cm를 계산하면 3m 65cm가 되고요. 5m 40cm 빼기 2m 15cm를 하면 그렇죠. 3m 25cm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m 더하기 50cm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냥 1m 50cm라고 할 수 있지만 같은 단위로 변환을 해서 계산을 해보자면 미터를 cm로 한번 바꿔볼게요. 1m는 100cm였으니까 100cm 더하기 50cm가 되겠죠? 그러면 150cm가 답이 되는 겁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한 문제의 단위가 막 섞여서 나오고요. 내가 계산한 단위랑 다른 걸 답에서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원에서는 각 단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서로 다른 단위끼리 변환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길이의 단위가 좀 더 확장되어서 제곱이 붙는 넓이의 단위, 그리고 세제곱이 붙는 부피의 단위까지 또 배우게 되니까 여러분들 단위의 기본이 되는 이번 단원 확실하게 복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내가 퀴즈 하나 내줄게. 엄청 무거운 철이 엄청 무겁잖아. 엄청 무거워. 응? 철 1kg이 있어. 그리고 솜이 엄청 가볍지, 솜사탕처럼. 솜이 1kg이 있어. 뭐가 더 무거울까? 철? 아니야. 응? 둘이 같아. 응? 킬로그램, 킬로그램 서로 단위가 같잖아. 그래서 둘은 같아. 응. 아니, 무거운 건 철인데. 아니야. 근데 서로 1kg.
여기도 1kg. 그럼 서로 같잖아. 킬로그램, 킬로그램. 아니, 그거 뭐 숫자 똑같잖아. 뭐가 뭐? 잘 못 들었어. 두 번째 얘기. 그냥 철은 들었는데. 철이 근데 엄청 무겁잖아. 손 먼저 감잖아. 그럼 어? 솜이 1kg 있어. 솜? 어. 엄청 가벼운 솜. 무슨 솜? 솜사탕이라고 하지. 그래, 솜사탕. 솜사탕이 1kg 있어. 그리고 철이 엄청 무겁잖아. 엄청 들기 힘들어. 그 철이 1kg 됐어. 1kg 있으면 뭐가 좀 무거울까? 엄청 무거워지면 엄청 가벼운 솜사탕이랑 똑같지? 아까도 다르다. 아까 철이 더 무겁다며. 근데 지금은 같아. 서로 단위도 같고 숫자도 같으면 같은 거야. 응? 괜찮아. 나는 솔직히